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그동안 제가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일, 그다음에 뭐 투어,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바빠서 업로드가 너무나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구독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영상은 조지아의 12월 25일서부터 1월 17일까지 조지아의 크리스마스와 신년 루미나리 풍경대입니다. 조지아는 현재 2월 18일, 오늘 제가 이제 업로드하고 있는 2월 18일 현재 코로나 1일 확진자는 약 14,000명. 14,000명 이제 넘었고요. 그동안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이후에 일일 확진자들이 2만 5천 명까지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패스가 없으면 레스토랑과 식당들에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물론 2만 5천 명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요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14,000 명 정도로 코로나 확진이 떨어졌고요. 2월 1일서부터는 모든 규제가 다 풀렸습니다. 물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거는 의무입니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레스토랑, 호텔, 그리고 다중시설들에게 들어갈 때 백신 증명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2만 명 이상 되던 데서 14,000 명까지 떨어진 거는 물론 이제 다양한 뭐 이유들이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 조지아의 질병관리청, 여기도 뭐 CDC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워낙 지금 이제, 1일 확진,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약 1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약 130만 명, 조지아 인구가 3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270만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든지 또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 그리고, 무증상자가 또한 50만 명. 그래서 약한 320,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든지 또는 백신을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조지아의 바케라는 지역, 짭짜바제라는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루스타밸리, 즉 자유광장 쪽으로 나가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현재도 대중교통 내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조지아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버스인데요. 조지아에는 이제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그50 테트리, 한 구로 약 200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1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날이 지금 이제 약 4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시간 내에 다른 차량으로 환승도 가능합니다. 대신 조지아의 현재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도, 물론 또 그거 외에도 제가 한국으로 꿀을 보내고 있는데 이 우편물 요금 또한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예전에 한 100불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20불 정도가 더 올랐으니까 거의 뭐20% 이상, 그러니까 모든 물가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데가 바로 루스타밸리, 조지아의 한국으로 따지면 세종대로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루스타밸리를 통해서 제가 자유광장까지 나가는 영상을 촬영을 해놓고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너무 구독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 루스타밸리는 조지아의 가장 중심대로입니다. 쇼타 루스타밸리라는 13세기의 궁정 시인이었던 루스타밸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고 왔고요. 루스타밸리는 13세기의 궁정 시인이고 코카서스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권에서도 유명한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레프기스 까우산이라는 표본 가죽 옷을 입은 사나이라는 한국에서 번역됐던 시도 있는 장편 서사시의 주인공이고요. 지금은 조지아 돈 100라리, 약 4만 원 정도 해당되는 100라리에 또 사진에 나와 있고 돈에 나와 있는 사람이며, 조지아의 모든 상들, 최고의 상들은 다 루스타벨리상입니다. 뭐 문학상이라든지 또 연예인이라든지 모든 대상들의 가장 대표적인 상이 바로 루스타벨리상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국회의사당 앞에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마트가 열렸던 모습들입니다. 뭐 사실 한국 사람들이 오셔서 뭐살 거는 뭐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뭐 대부분 많은 중국산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국회의사당. 현재는 이제 국회의사당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비어 있지만, 조지아의 국회의사당이 있는 메인 거리입니다. 현재 조지아는 한국인이 백신 증명서만 있으면 PCR 테스트 없이 바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항공으로 입국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육로로 입국할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한국인들은 음성 확인서 없이 항공으로 입국할 때는 바로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고요. 무비자 360일입니다.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여행을 할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도 무비자 180일. 거기는 또 역시 그냥 백신 증명서만 있으면 입국이 됩니다.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또 백신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현재까지도 육로 국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카서스 3국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제르바이잔에 내려서 조지아로 육로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항공을 통해서만 조지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이비자나 또는 도착해서 키오스크를 통한 비자를 받아서 입국은 가능하지만 육로 이동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카서스 3국 여행을 하신다 그러면 아제르바이잔에 입국을 해서 항공편으로 조지아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육로로 아르메니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르메니아를 갔다가 다시 조지아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역시 PCR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조지아가 해상이나 육로로 입국할 시에는 반드시 백신 증명서와 PCR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레스토랑, 호텔, 다중시설에 대해서 백신 패스가 의무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린아이가 있다든지, 만약에 내가 백신 증명서가 없다 이러는 분들은 그전에는 3일에 한 번씩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다녀야만 식당, 뭐 레스토랑, 카페, 호텔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다 출입이 가능합니다. 입국할 때만 백신 증명서 또는 PCR 음성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다만 PCR 음성 확인서로 입국하신 분들은 3일 내에 조지아에서 반드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만 그 뒤로 격리 없이 다닐 수 있지. 만약에 3일 입국 후 3일 이내에 만약에 PCR 테스트 안 받게 되면 출국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은 전혀 상관없지만, 음성 확인서만 가지고 입국하신 분들은 반드시 3일 내에 다시 음성 테스트를 해서 받아놔서, 그게 이제 자동으로 CDC를 통해서 조지아 질병청에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도 조지아 내에 많은 분들이 와서 여행을 하고 뭐 자유여행들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12월 이후에 개인 투어들, 일일 투어로 요청하신 분들 투어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조지아 내 여행을 할수 있고,
또뭐 여행을 하고 다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출국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조심해야 될 거는 음성 확인서,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비행기를 탈수 없습니다. 한국에 또 입국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꼭 개인 위생에 대해서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입국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가짜 백신 증명서로 많이들 입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코로나,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강세인데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양성이 나오게 되면 출국이 안 됩니다. 뭐 감기 증상 정도였던 마음이 많이 아팠던 어떻든 간에 한국으로 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항공권을 다 취소해야 되고 항공권을 연장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출국을 앞두고 바로 뭐 음성 양성이 되게 되면 항공권을 연장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보이시는 위치가 타비스 우팔리 모에다, 그러니까 자유광장이라고 불리고 여기 이제 자유광장 지하철역, 프리덤 스퀘어 지하철역이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이 갤러리아라는 조지아의 쇼핑몰,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중심지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업로드가 너무 늦어져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는 맞아요. 지속적으로 또 업로드 들어갈 수 예,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연락 없었나 봐요. 네, 연락이 안 와가지고요. 그 지하철역 그 숙소가 300 예, 아라그밸리. 아라그밸리. 네, 예.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좀 걷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보이시는 데가 이제 자유광장에 있는 바로 성 조지, 그래, 제가 세인트 글 쓰는 거 조지 보니까, 교장입니다. 예. 젊은 남자분 같은데, 네, 내가 그거 보니까 60대 여자라고 돼 있더라고? 그게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사인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써왔던 거라, 네. 그때 성인이 안 돼서 네이버 가입을 아.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거를 계속 쓰다가 편해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젊은 분 같은데. 네. 그럼 이게 지금 찍고 계시는 게 예. 유튜브로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촬영하는 거죠, 뭐. 이게 지금 그 고프로인가요? 이건 고프로 아니고요. 네. 이거는 오즈모 포켓. 이게 좋더라고요. 고프로는 네. 추가적인 장비를 많이 사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거로만도 촬영하고, 네. 요것도 액세서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도 괜찮더라고요.